그렇군요. 네. 자, 여성 질환도요, 몸이 차가워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, 이렇게 들었습니다. 네, 우리가 이제 여성 질환을 많이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, 대표적인 게 냉입니다. 네. 보통 이제 질염에 의해서 어떤 분비물이 생겼을 때 이제 냉이라고 하는데, 냉은 말 그대로 차가워서 생기는 것입니다. 그럼 여성의 이런 생식기가 위치하고 있는 질이나 뭐 자궁, 난소, 나팔관은 우리가 건물로 따지면은 지하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하실이 차고 습하면 당연히 어떤 곰팡이가 피고, 그리고 거기에 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고 습한 환경에 의해서 이 곰팡이균이 증식을 하고,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그런 어떤 2차적인 그런 불순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냉태아, 질염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고질적으로 만성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, 이 항생제에 의해서 그러한 균들이 사실 죽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기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는데, 목약을 뿌려서 모기를 퇴치했다고 해서 모기가 다시 안 생기는 게 아니죠. 결국은 그 물웅덩이를 치워야,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물웅덩이를 깨끗이 치워야지 모기가 안 생기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심할 때는 그런 항생제나 이런 걸 통해서 질염을 치료하지만, 보통 평상시에 자궁 쪽, 그러니까 질 쪽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게 함으로써 거기에 정상적으로 살게 되는 유산균을 활성을 높여줘서, 이 유산균이 시큼한 산을 분비하면서 이 나쁜 균을 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화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요즘에 이제 불임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. 이슈가 되고 있지 네. 않습니까? 근데 불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차서 그렇습니다. 이 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궁 쪽으로 어떤 혈류 장애가 있기 때문에, 예. 나중에 수정란이 착상돼서 자궁의 내막에 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,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냉하게 되면 이 자궁의 내막을 잘 부풀릴 수도 없고, 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임신도 잘안 되고, 또 유산도 또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또한 요즘에 무슨 뭐 이제 임신이 안 됐을 때 쉽게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, 그러한 경우라고 해서 뭐 무작정 다 임신이 된다, 이런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시더라도 네. 이 자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서 따뜻해야 임신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. 예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어붙은 땅에다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잘 트지 않을 것이고, 그럼요. 네, 거기에 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해도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하더라도, 아니면 그런 어떤 보조 생식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궁이나 난소, 나팔관은 따뜻해야 된다, 이런 것이죠. 그리고 또 우리가 나팔관도 한번 예로 들수 있는데, 보통 나팔관이 폐색이 되는 경우는 자연 임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나팔관이 폐색이 된 경우에도 우리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뭐 식이요법이나 또 한약재, 이런 처방, 그리고 또 운동을 통해서 이 하복부의 냉한 증상이 개선되면서 혈류가 증강되게 되면 이 막혔던 나팔관도 뚫리게 되고, 또 수정란도 잘 움직여서 이렇게 자연 임신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예. 그리고 출산 후에도 우리가 여성의 또 그런 상황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보통 출산 후에 산후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네, 산후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찬 음식이나 찬바람, 또 자주 씻는 거. 되게 요즘 이제 산모들은 어떤 위생이나 감염 쪽을 많이 생각을 해서 애를 낳고 나서 바로 이렇게 씻고 자주 씻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고, 또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또 밖에 또 외부 활동을 너무 빨리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, 예.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랄지, 아니면 위생이나 감염 쪽만 너무 생각을 해서 너무 자주 씻는 분들이 산후풍이 생기는데, 이러한 찬 기운에 의해서 근육이나 관절 이런 쪽이 붓고 시리고 저리고 어떤 이런 이상 감각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런 산후풍인데,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통증이다라고 해서 진통제만 쓰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러한 산후풍에도 사실 이 소염 진통제를 쓰게 되는데, 그렇다고 서양 사람들은 산후풍이 오지 않느냐, 그건 아니죠. 다만 네. 이 서양에서는 차서 생기는 병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보다 없었고, 그리고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, 이 서양의 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하고, 그리고
옛날부터 이렇게 수렵을 하고 말을 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런데 우리는 되게 정착을 하고 뭐 농사를 짓고 이런 뭐 채식이나 곡식을 그런 위주로 해서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냉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의학도 그렇고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들도 이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고 맞는다.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여성의 그런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냉하다, 차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큰 후환이 없겠습니다. 네. 아니 어른들이 여자는 네.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미니스커트를 네. 입고 다니거나 하면은 참 뭐라고 하셨던 저 기억이 나는데 다 이유가 네. 있었네요. 아 네. 그렇습니다.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네. 중요하고 우리가 뭐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봤던 우리 네. 그런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.